철공소와 니팔자가 어때서를 예행 연습? 워밍업? 재미삼아? 맛보기? 뭐 이런 걸로 네.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공소. 그러나 그럼 철공소에서 다룰 사연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닉네임이 비겁과다 님이세요. 공부 네. 좀 하신 분이신가? 네. 강원 선생님이 벙커에서 하신 명략 기초 과정을 듣고 책을 읽은 초보자입니다. 저는 일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불을 기운이 많습니다. 제 성격이나 살아온 궤적을 보면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합과 충을 배우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합이란 그런 성질로 바뀌려는 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 있지만 합을 하려는 글자가 3개씩이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지금 제 대운이 49세 신묘 대운인데 이 대운에서는 합의 기운이 더 강해지는 건가요? 이 지금 병신합수에 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원국의 시지에 도화와 목욕이 있는데 49세 신묘 대운에서도 도화와 목욕이 또 들어오셨어요. 제 삶을 돌이켜보면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별 걱정 없이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린 시절부터 좋지 않은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생님 강의를 듣고 대운에 들어온 도화 목욕을 보는 순간 겁부터 났습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아, 그래도 이렇게 참 연세가 이제 좀 있으신 분인데 그죠? 네. 그래도 이렇게 강의 들으시고 책도 이렇게 사서 이렇게 오르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책을 좀 잘 안 읽으셨나 봐요. 바로 그냥. 아니, 아니, 여기 지금 초보자입니다. 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참 사실은 이제 망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네. 진짜 초보적인 단계에서 이 합가충에서 대부분 다 좌절을 하거나. 저 역시도 예, 지금. 그만둡니다. 네. 좀 어려워요. 사실은 깊이 알려들면 굉장히 어려운 세계고. 네네. 또 그냥 쉽게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네. 것인데 네. 사실 합가충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저는 뭐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만 네. 너무 또 이렇게 그게 너무 큰 의미나 이런 것들을 또 주는 것도 네. 피해야 되는 자세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뭐 제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원국 외수는 정말 천간 월간 일간 이렇게 병병병 네. 굉장히 정말 트리플 병환. 예. 참 부러운 일입니다. 들었어. 예. 부러운 건가요? 그렇죠. 저는 병화가 저희 이제 아주 훌륭한 그 용의신으로서는 뭐 아주 너무 너무 부럽죠. 물론 이제 병신합을 했지만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야 뭐 트리플 합. 네. 이제 그 이런 말 쟁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쟁합의 경우는 이제 합은 이제 1대1로 깨끗하게 이루어질 때 이제 합의 기능이 커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렇게 뭐 어지럽게 한 신금 하나가 병화 세 개랑 합을 하는 경우는 그냥 좀 무시하셔도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쟁충을 당한다. 이거는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지만요. 한 놈이 일방적으로도 맞는 꼴이 될 것이니까. 충을. 네. 네. 이렇게 쟁합이 된 경우는 합으로서는 네. 의미가 없고 당연히 네. 합화는 더욱더 되지 않고요. 네. 그냥 다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신금이 네. 병화랑 그래도 이렇게 친해지려고 뭐 그냥 뭐 애쓰지만 뭐 병화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 신경 안 쓴다. 안 쓴다. 근데 이분에게 신금이 그 정제 이제 재성이기 때문에 네. 재성이 어쨌거나 간에 이제 본원인 일주랑 합을 한다는 것은 네. 아름다운 얘기죠.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큰 재물은 아닐지라도. 사실 이렇게 병화가 이렇게 연월 일주일에 쭉 뜨게 되면 곱디 고운 삶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저도 선생님 책에서 언뜻 본 게 기억나는데 노무현 대통령 사주에 세계가 병병병이잖아요. 무토일주의 병병 세계죠.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참. 그렇지만 끊기지 않죠. 네. 끊기지 않고 그렇지만 파란만장한 그런 기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신금이 일주랑 합을 재상하고 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와중에도 크게 어떤 의식주의에 그 구애가 될 만한 것은 안 될 수 있는 재물은 은연 중에 주변에서 저 이렇게 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네네. 그 이분이 지금 사주가 제가 참 이걸 보고 잠깐 깜짝 놀랐었어요. 왜요? 혹시 고객인가 싶었어요? 아,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하신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분들의 그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좀 요즘에 뜬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생년월일을 한번 찾아봐서 제가 이제 만세력으로 이렇게 한번 봐요. 저도 요즘 그거 하는데 얘가 어떤 사람인가. 근데 이분이 이제 집밥 백선생님 하고 똑같습니다. 백종원 선생님이에요? 똑같다고요? 예, 똑같습니다. 생일이 제가 볼 땐 같습니다. 근데 여자분이신 거네요? 그 병병병. 예, 병병병입니다. 그 신은 뭐 모르지만 병호, 병신, 병인. 아마 이게 양력으로 9월 4일일 겁니다. 연월 일주가 같으신 거죠? 예, 같으신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여성분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타고난 어떤 그 비슷한 유형군들을 좀 이렇게 많이 관찰해 보는 이제 그게 이제 저희 하는 일들이라서 네네네. 금방 이제 아 이런 유형은 이런 사람들로 봤다 뭐 이렇게 해서 보면 뭐 재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신월에 해당을 하니까 신월이라는 거는 이제 결실을 의미하고 또 그 병화가 신월에 하는 일이라는 게 곡식을 잘 여물게 하는 마지막으로 여물게 하는 이제 임무 거기에 이제 시에 신금이 또 투출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이런 이제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 그 조상 쪽에 있는 재물이 자기의 미래까지 이제 이어져 있는 이제 형태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분 하신 말씀대로 별 걱정 없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별 걱정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잘 사는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중산층은 겸손해 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유추를 해보자면 하긴 뭐 백종원 백주부도 엄청난 네, 가문의 아들이죠. 뭐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 이제 남녀가 이제 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런데 어떨까요? 월지 신금 편재가 굉장히 이제 정말 병화일주에서는 잘 앉아 있는데 이 사실상 고립이고 일지인과 충을 하고 이 신금을 지지해줄 토금의 세력들이 별로 없어서 좀 뭔가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 이분대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까묵까묵 좀 까묵까묵 하시지 않을까. 근데 너무 많아서 까묵까묵 했음에도 그냥 중산층으로 사신 걸로 그런 예상은 그렇게 이제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신금이 투출돼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렇게 또 막 병화가 이렇게 강하신 이런 분들은 좀 건강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거는 도화의 도화의 얘기입니다. 뭐 이 도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뭐 색정이라든지 아니면 원래는 복숭아 꽃을 저희가 좀 특집스럽게 다뤄서 한번 뭐 목욕의 도화 역지에 이제 한번 만나면 잊질 못한다. 경험상. 그러니까 도화라는 거는 사실은 중심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영마 도화 이제 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심을 의미하고. 그 세력이 그러니까 왕지, 강성한 에너지잖아요. 네, 저때 저희가 좀 배웠었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여자가 도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중심에 산다라는 어떤 의미로 표현됐기 때문에 여자가 중심에 서면 안 되잖아요. 중심이란 전통적인 전통적인 유교 시대 때. 그러니까 여자가 중심에 서서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거를 이제 용납하지 않았던 사회에서는 천하게 보고 도화를 아주 안 좋게 봤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씀이. 그래서 이제 보통 도화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이
사실상 가장 좀 심한 것 같아요. 현대적인. 그러니까 도화가 없으면 그 재능을 발휘할 때 그 현대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네, 저도 네, 자기 중심을 써야 되기 때문에. 완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도화의 욕지, 뭐 시에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과히 나쁘게 이제 분류를 하긴 좀 어렵고 또 이제 병신학과 관련된 문제를 이제 그 여기 질문에 써놨는데 뭐 이게 참 이 합과가 합충과 관련돼서는 이견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사주가 과연 인신충이 되느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도화라는 거는 중심의 세력이기 때문에 합을 가장 강력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도화거든요. 그래서 인하고 만약에 뭐 병호년이다 이게 아니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분이 개띠다 그러면 뭐 개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오화가 없기 때문에 합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인신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되게 있고. 되게 복잡하네요. 근데 이제 오화가 있으면 인화기 합이 강력하게 된다라고 이제 봐서 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관점으로 이제 그렇죠. 이걸 이제 충합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충은 그렇게 안 일어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경우 오화가 없게 되면 충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죠. 오화가 원 국내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제 관점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 오화를 건들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걸 이제 사주에서는 저 뭐 왕신충발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나이로 보면 이제 79세 무자대운이 가면 좌우충이 될 때 좌우충이 될 때 인신충이 문제가 돼서 실질적으로 인신이 이제 실질적인 이제 충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시절에 있으면 좀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나이가 있는 선에서 벗으니까 건강 이미 이제 80대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건강 문제가 생겨.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그 병화가 이제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참 이 경우가 굉장히 분분한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병신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게 너무 의견이 이제 분분해서 근데 어차피 이제 이 합작용이라는 부분들은 대체로 이제 병신합이 돼서 수가 됐다 합합격이 있거든요. 합합격이 있긴 하지만 이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안 되지 않겠느냐.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왜냐하면 이 그 병화가 저 하나를 오히려 합이 되는 어떤 형상으로 가면 그 견뎌내질 못할 것 같은. 그래서 근데 대단히 지금 되게 어려운데요. 너 알아듣고 있어? 좋더라. 분위기로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방송하는 얘기는 우리 비극하다님이 고민하시는 어떤 그런 색정에 대한 문제, 목욕의 도화가 또 이제 시주에서 또 대운에 겹쳤는데. 걱정이 된다. 라는 부분에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신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분은 제가 걸리는 부분은 이런 대목입니다. 큰 뭐 별 걱정 없이 원하는 삶을 사셨는데. 원하는 삶이 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지에 따라서는 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이제 이 비겁이 과다하시기 때문에 심각하시잖아요. 이 심각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장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심각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을 크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지. 좋은 뜻이든 나쁜 쪽이든지. 그래서 우리 신장한 사람들에게는 뭐 아무런 문제도 안 될 일들이 이 심각한 사람 손에 걸리면 큰 일을 이제 만들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대운이 또 신묘 대운. 뭔가 좀 극단적인 힘이 오가는 대운이거든요. 왜냐하면 신금이 아무리 병신 합수가 되어도 사실상 그 용인신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또 묘목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귀신인데
그리고 또 제가 또 걸리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별 걱정 없이 원한 삶을 사셨는데도 이상하게 남자 문제에서만큼 어린 시절부터 좀 좋지 않은 사건 사고가 많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대운상으로 보면은 9, 19, 29 대운이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특히 이런 그 무관 사주에 있어서는 더욱더 관을 힘들게 만드는 이제 그런 기운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계속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대운도 따지자면 그런 이제 그 기운이 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특히 이제 시지의 도화는 아무래도 이제 일지나 월지의 도화랑은 달리 그런 어떤 약간 색정으로 인한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로 인한 좀 사건 사고율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시지에 있는 도화와 목욕이. 이것이 어떤 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어떤 주목, 집중, 인기, 그리고 이제 또 혹은 원군의 발생,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하시는 일이, 예를 들어서 좀 많은 남자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왜냐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제 본인이 저지른 일과 아무 상관없이 정말 그 의의 없는 그 뭐라 그러죠 그 구설 근데 구설의 대부분 사실은 색정과 관련된 겁니다. 사실 남녀 문제 남녀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셔도 그래서 그래서 대운의 기운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길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 조심을 갖고 두 번도 조심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모든 사람을 다 좋게만 판단할 때 꼭 이런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네, 그래서 좀 왜 그런 거거든요. 사실 흔히 이제 그 성추행 공익 광고 같은 거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성추행의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놓고 안심하고 있는 그 상대한테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 이 사람들은 내가 알아온 지도 오래됐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안심. 때는 좀 거두시고 좀 만사를 좀 잘 챙겨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58세까지 계속 그렇게 조심하셔야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그 이 대운에서도 보면 그 사실 2018, 19, 20, 21년은 토금의 기운으로 강하게 흐릅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는 사실 좀 그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2022년, 2023년 이 대운의 끝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의 기운이 강해질 때, 인생의 기운이 강해질 때는 사실 실제로는 이 인성이 성욕과 어떤 그 욕망을 실현하는 힘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사실 정욕이 당사자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때 막 너무 많은 힘들이 가해지기 때문에 왜 우리 농담을 했냐면 스쳐도 중상 그런 거. 부부 금슬이 확 좋아진다던가 그런 건 아닌가요? 이분이 지금 남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린 시절부터 좋지 않은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원 사주 자체에 관이 이제 없죠. 관이 없고 또 흐름상 사주의 흐름상 29세, 39세를 지나오면서 이제 관이 드러나긴 했는데. 이것도 뭐 전통적인 사고방식일지는 모르겠지만 남자한테 잘 안 끌려가는 유형으로 이제 분류를 하니까 거의 이제 그 병화 그러면 병화는 굉장히 맹렬해서 눈과 서리를 무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눈서리라는 게 사실은 개수 남자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주적 기본적 삶 자체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만나왔던 남자들도 사실상은 별 문제는 없었을 건데
자기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남자들은 건가? 무시하는 거죠. 예. 예, 무시하는데 어떤 면에서 이제 무시를 하게 되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남자가 뭐 나쁜 짓을 해서 바람을 피거나 이러니까 남자를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또 자식하고 잘 안 지내진다고 가정적이지 못해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뭐 돈을 못 벌어오니까 무시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경우는 이제 돈을 못 벌어오니까 이제 무시할 가능성 상당히 이제 내포돼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이미 이제 사주 원국 자체에 재에 대한 어떤 향상을 강하게 이제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의 어떤 능력적인 부분을 자꾸 이제 문제 삼아서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남자하고 예, 사건 사고 내지는 돈 문제가 얽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분 사주 자체가 이제 뭐 이거는 뭐 어떤 논리적인 부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병화가 세 개라는 건 그 빛이 밝음에 밝음을 더 더한 것을 의미해서 상대방을 굉장히 꿰뚫어 보려고 하는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예지적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신금이라는 게 피뢰침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뢰침 같은 역할을 해서 어떤 영적인 기운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자기가 잘 끌고 온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이제 촉이 되게 잘 맞는다. 나는 굉장히 촉이 발달했어. 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제 또 그게 병신압으로 연결이 되면 남자하고의 관련된 부분에서 촉을 탁 이제 바짝 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래도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르는 게 약인데 이 사람은 병화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잘 들여다보는 기질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기질, 현상적인 기질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이성과 인연을 맺을 때 자꾸 파헤치려고 들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또 촉이 실제로도 잘 맞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 같은 마누라, 여우 같은 마누라가 될 수는 있는 조건은 있는데 그걸 또 너무 이제 파헤치려고 드는 사주적 징후들이 내포가 돼 있어서 아무래도 이분한테는 좋은 남자란 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남자라는 어떤 관점은 100% 자기 개인의 만족도거든요. 내 남편 그지 같아도 내가 좋다 그러면 남편 복 있는 사람인 거고 내 남편이 뭐 아무리 뭐 부자고 돈 많아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럼 남편 복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사실은 오는 남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뭐 이분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하고 또 그런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통의 사람보다 더 크게 아 그거 봐 내 생각이 맞았지 제가 저런 문제를 일으킬 줄 알았어 라는 것을 강하게 이제 가지고 있는 분으로 이제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르는 게 약이어서 뭐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할 때 좀 주말 부부 형태로 살아가는 게 어떻겠느냐 내지는 남편이 출장에 잦은 업무를 가진 남자 그래서 외국과 인연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남자와 인연을 맺었을 때 오히려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안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까이 붙으면 자꾸 사건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고 자꾸 더 무시가 되고 그 솔직히 명식과 상관없이 그래요 안 붙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저걸 봐봐야 싸움만 늘어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주가 어쨌든 관찰하고 들여다보려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고 거기에 이제 특히 이제 뭐 적천수의 고전에도 뭐 눈과 설이 이런 얘기처럼 남자를 좀 무시하는 자기 스스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근데 제가 왜 이분이 오는 남자가 별 문제가 없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분은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봐도 단순히 애정적인 의미에서 내 애정을 모든 거를 다 그냥 내 간쓸게 다 빼주면서 남자를 만날 타입 자체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태어난 월이나 계절상의 어떤 이치 때문에 결국 결과를 원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결과와 실제로 남자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분은 되게 좋으시겠는데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다 들으셔서. 잘 편집해봐. 편집의 여왕. 이럴 때만 띄워주시고. 라디오 좌파 명리에 당신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02-771-7707로 문의만 해주세요. 내선번호 1번을 누르고 라디오 좌파 명리의 광고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당신의 광고를 방송에 꽂아드립니다. 딴지.master@gmail.com으로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우주에서도 듣는 명리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일, 이제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프리랜서 작가 밀강이 술을 마시다가 문득 어째서 우리 이야기를 다룬 만화는 없는가? 부르짖으며 그리기 시작한 술과 안주와 술꾼들의 만화, 술꾼 도시 처녀들. 2014년 4월부터 다음 웹툰에 연재하여 술꾼들을 보복 절도하게 만들며 술꾼의 바이블로 자리매김한 술꾼 도시 처녀들이 벌써 시즌 3와 4를 묶은 단행본 2권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공감 얘기, 절친인 세 처녀가 펼치는 깨알 공감 음주 에피소드, 내 술자리의 감시 카메라, 민간인 음주 사찰 만화, 술꾼들의 불금을 구원한 바로 그 만화, 술꾼 도시 처녀들. 예담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중요 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회수, 이청, 그리고 주지우. 매일?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일보 부편집장이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수저로 태어나 비범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 걸. 고서 출판 생각비엔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단지 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이지. 그레이스 림이란 분이 글을 남겨주셨네요. 생년월일시가 똑같은 사람의 삶. 허니쌤의 명리라는 책을 접한 이후 명리에 빠져들어 이것저것 명리 관련해서 보던 도중 인터넷에서 저와 똑같은 사주팔자를 가진 여자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별도 저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결과 저와 정말 다른 삶을 살았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제 인생 최고의 10년을 보냈지만 그분은 최악의 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다면 그분은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고 사람들의 치여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허니쌤 말씀대로 주어진 명은 같을지 몰라도 주변 특수관계인가 어떤 환경에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삶이 이렇게도 달라지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예비 남편을 만난 후부터 저 스스로에게 변화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인생이 더 행복하게 풀린 듯 합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병화와 무토를 고루 갖춘 남편이 저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도 생각이 듭니다. 전 차가운 사주지만 남편은 뜨거운 사주라 처음에는 만날 때마다 엄청 다퉜지만 그 부분을 맞춰가고 이해한 후에 삶은 더 풍요로워진 듯 합니다. 저의 경험을 자기 자랑하는 거야. 그러게요. 그 좋은 건데요, 이거는. 아니 제보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남편복 있다고 자랑. 저 마지막 읽어볼게요. 네.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글을 올린 것이고 네. 동일한 명으로 태어났지만 그 환경과 사람들에 따라 얼마든지 좋고 나쁜 쪽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결론까지 다 내리셨는데. 아, 용기를 가져라 이거네요. 일단 그 닉네임부터가 그레이스하네요. 예. 안녕하세요. 우아한 자기 자랑. 예. 그러게요. 은근하게. 은근하게. 굉장히 우아하셔요. 근데 사주는 안 써놓으셨네. 근데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아무도 이제 금수의 기운이 강한 그 같습니다. 그죠? 남편. 이 병화와 무토를 고려한 남편이 이제 자기는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런 커플이 잘 안 되거든. 네. 저때 선생님께서 왜 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네. 만나면 좋은데 그게 이제 좋아질 때까지가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네. 너무 다르니까. 너무 이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이제 둘이가 정말 씨를 내기 전에 헤어지는 그런 경우. 저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사주상으로 보면 아주 너무나 정말 훌륭한데 나라. 그걸 실제로 좋아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잘 안 돼. 그게 좀 참으면 되는데. 글쎄, 근데 그게 이런 경우는 주로 다 이제 저 문제보다는 상대편 문제로. 뭐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아 죄송합니다. 네 이제 이런 분들은 정말 참 부럽다 이제는 참 현명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또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많이 싸웠다고 남편이 되신 분이랑도 엄청 다퉜는데 그러니까 두 분들이 이제 그 이 서로를 이제 잘 조율하신 거죠. 네. 정말 운명을 잘 조율하셨는데 제 이건의 제목이요. 네. 제목은 원래 제목은 그냥 명리고 부제가 바뀝니다. 이 일건이 운명을 읽다잖아요. 이건의 부제는 운명을 조율하다잖아요. 이렇게 홍보 좀 살짝 하시고 살짝 네, 왜냐하면 딱 그 단어가 너무 딱 떠올랐어요. 이런 걸 딱 보면은 참 조율을 잘하셨다. 참 좋으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지금 사연의 방점은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같은 연월시가 이게 가장 이제 초보적으로 많이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좀 쌍둥이들도 많고 실제 프로페셔널한 입장에서. 이 같은 사주들 오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비슷한 사람은 쌍둥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쌍둥이들은 오죠. 같으니까 오는데 이제 쌍둥이를 이제 감명하는 간법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뭐 합으로 봐야 된다. 뭐 다음 시간으로 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관법들이 있어서 뭐가 뒤집어서 맞는지 봐야 된다. 그게 또 그런 게 있군요. 쌍둥이 관법들도 너무나 다양하게 이제 얘기가 오고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명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꾸 신적인 영역을 넘나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그 저 개인의 생각에서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시간을 더 세분화했을 때. 그러니까 근데 인간이 알 수 있는 건 인위적으로 우리가 24시간을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51만 8400가지가 우리가 사주를 관찰할 수 있는 한계로 그냥 인정을 하고 가면 되는데 자꾸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봐야 된다 저렇게 봐야 된다 사람들이 이제 논리적인 걸 계속 따지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인 걸 따지는데 다 거기에 대답해줄 의무를 가지는 것조차도 사실은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가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안 맞죠. 아무것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근데 아니, 종교뿐만 아니라 학문도 그렇죠. 근데 왜 그 너무나 명리한테만 가혹한 잣대를 드리는 거예요? 너네는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사술이고 미신이고 쓸데없는 혹세무민이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제 사주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따지는 게고요. 그러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은 왜 다르게 살면 사냐 하면 그냥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버리면 그만인데. 제일 솔직한. 근데 이제 그런 일화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전해오는 설이지만 뭐 이성계가 무학대사하고 뭐 얘기 아시는 산길을 가서 뭐 갔더니 뭐 그 생일이 똑같은 농부죠. 뭐 근데 그 해에 벌통 8개를. 그러니까 이성계가 나라를 얻었을 때, 이 같은. 양봉으로 엄청나게 벌통을 8개를 얻고, 돼지가 새끼를 치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이제 팔도를 거느리는 나는 백성들의 재앙이 됐는데, 이 농부는 8개의 벌통을 거느린 벌들의 재앙이 됐구나.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다르지 않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게 임금과 뭐 양봉꾼이지만 실제로는 우주적 위치에서는 같은 게 동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뭐 소위 말하면 핑계죠. 그 솔직히 뒤에서 뒤에 나중에 지어낸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이제 워낙 이성계 자체가 이제 명리학에 좀 굉장히 많이 의존했었고 실제로
실록상에서도 네. 그런 명리학적인 근거를 둔 네. 많은 왕이 되기 전까지 전부터 네. 많은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그 한 행동들이 기록으로 네. 남아 있고요. 네. 네. 근데 이 얘기는 이제 그 실록의 얘기는 아니고 네. 이제 일종의 야사의 네. 얘기인데, 근데 이 얘기에는 또 뒤에 또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과연 더 누가 행복한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나라를 가진 자와 벌통 여덟 개를 가진 자 사이에는 누가 더 행복한지는 모른다. 이거는 이제 청조의 황제도 네. 이런 비슷한 의문을 가졌어요. 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래서 그 넓은 중국을 디벼가지고 지하고 똑같은 사주를 네. 찾아냈다. 처음엔 다 죽여버리려고. 자기가 가서 사주가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왕이 됐는데 지도 또 황제가 되게 왕하면 안 되잖아. 왕과 같은 사주로. 정말 패단이네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황제가 깨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뭐 농사 짓는 사람, 뭐 장사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이제 이른바 이렇게 대면을 해보면서, 내가 꼭 쟤보다 나을 게 별로 없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이 어쩌면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할지 모르겠다라는 거. 나는 매일매일 몇 끼를 먹을 때마다 독사를 당할까 봐 의심해야 하고, 매일 밤이 어두워질 때마다 자객이 이 침소를 덮치지 않을까 걱정해야 되는데, 이 어떤 게 더 행복한 건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네요. 저는 예, 모르는 일이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실제적인 그런 사례들을 많이 좀, 그, 네. 준비서 좀 봤어요. 근데, 우리 이제 자파명리학 그 2기반에 학생에 네. 수업 들어오신 이제 40대 어떤 여성 그 출판 편집자분이 계셨는데, 네. 이분의 아버지가, 아버지하고 큰아버지가 쌍둥이신 거예요. 네. 같은 날 같은 시대. 그런데 이 두 분이 정말 태어나서 거의 30대가 될 때까지 똑같은 길을 가신 거예요. 같은 학교 가고, 같은 대학 가고, 같은 시험 쳐서 같은 공무원이 됐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 두 분이 인생이 갈리냐면 결혼을 하면서. 각기 다른 배우자를 가지면서 한 분은 계속 공무원의 길을 가서 고위공직자로 퇴직하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일찍 명퇴를 해가지고 시골에 가서 이렇게 그 과수원을 크게 이제 만들어서 굉장히 유유자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어날 때 명식은 같지만 특히 이런 이제 결혼이라든지 특히 자식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특수관계인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이 결국은 또 운명이 나뉘게 되고 아무리 원국과 대운이 같아도 그리고 또 결혼을 하기 전에 또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같은 명식인데도 저는 이 부분에 하도 좀 이렇게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쌍둥이 엄마들을 젊은 엄마들보다 나이 드신 엄마들 같이 좀 취재를 좀 했어요. 사실 주변에 쌍둥이 엄마들이 많아. 요즘에 저기 뭐 워낙 또 이제 시험관 아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랬더니 그게 재미있는 얘기를 나는 이렇게 됐는데 아무리 모성애는 무한하다지만 그 엄마도 인간이기 때문에 쌍둥이 자식을 낳는데 키우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서 하나 키우기도 너무 힘든데. 그렇죠. 둘이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냥 상상만 해도. 힘들어지다 보면 처음엔 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예쁘는데 아무래도 정이 더 가는 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똑같이 생겼는데요. 똑같이 생겼는데. 하긴 부모는 뭐 또 구분한다고. 부모는 구분을 하죠. 반지 끼는 손은 다른 손가락은 따로 있는 거예요. 진짜 반지 끼는 손가락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죄책감을 느낀대요. 스스로. 스스로. 근데 또 애를 키우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적 고통과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쁜 짓을 하는 애는 계속 이쁜 짓을 하게 되고, 자기를 괴롭히는 애들은 이상하게, 근데 이게 사실은 부모와의 이미 커뮤니케이션인 거예요. 아무리 말을 못하는 애지만, 한 애는 엄마가 나를 예뻐하고 있다와, 지금 경쟁자가 있는데, 쟤보다 나를 예뻐하고 있다와, 또 한쪽에서는 엄마가 나보다는 쟤를 더 예뻐한다라는
이미 그런 세상 감흥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시간이. 왜냐면 가족으로서 엄마하고 쌍둥이는 제일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단지 몇 번의 경험이 아니라 며칠, 몇 달, 몇 년 이게 쌓이게 되면 사실은 같은 명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르게 발현될 수밖에 없는 그 엄마와의 특수관계에 있어서 저도 발현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하물며 쌍둥이조차가 그러한데 전혀 지금 그 우리 그레이스 전혀 다른 부분에서 다른 상황에서 그것도 보면 같이 직장생활 하느라는 점에서는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금수의 기운이 강한 여성분이 자기 직장생활을 하시는 것은 이 20대의 나이에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런 조직 안에서 그 인정받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그레이스 김님은 어찌 보면은 그레이스 림. 그레이스 림. 이렇게 참 자신에게 굉장히 좋은 기운을 이렇게 그런 케미를 가진 남자분을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삶을 또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또 끌어올린 거고요. 그리고 그 같은 명실을 가진 분도 또 그분 방식대로의 또 이제 그 좋은 것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빨리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도 그분만의 그 또 매뉴얼을 개발하시기를 자신의 명을 조율할 수 있는 매뉴얼을 창조적으로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생년월일시가 똑같은 사람의 삶 뭐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겠지만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예를 들면 재하고 여자를 동일한 이제 존재로 본다면 내가 재물을 취했을 때 또 다른 비슷한 명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여자를 취했을 거다. 아, 그렇겠네요. 근데 사람들은 이 둘 사이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성 하나의 에너지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거의 대동소이할 거다라는 거죠. 또 역으로 이제 똑같은 어떤 관점에서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직장 생활이 힘들었다. 근데 자기는 무난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면 이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사람은 이제 남편으로서 좋은 관을 얻는 거고 힘들게 직장 생활한 저 그렇게 보여지는 저 사람은 더 사회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똑같은 관이니까 똑같은 관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균형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실제로 이제 고전에도 항상 그런 식 누구는 자식 보기 좋으면 뭐 누구는 뭐가 좋을 것이고 비슷한 명절이면 누구는 남편이 좋지 않으면 아들은 반드시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자식 남편 뭐 돈 여자를 다 다르게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삶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냥 보기에는 사실은 저울로 달아놓고 보면 이 사람이 가진 행복도나 이 사람이 가진 행복도가 사실은 같은 사주면 비슷할 거다라는. 선생님 예전에 저한테 그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원국에 관이 없거든요. 근데 연애 되게 하고 싶어요. 근데 대운에 막 합의돼서 관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연애를 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막 이런 말씀 드렸더니 너는 남자로 그거 쓰지 말고 일하라고. 그렇죠. 그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을 하신. 근데 전 연애요. 아니, 네. 그러면 이제 그 저기 뭐야 저 낯선 PD님 그 무신일주라고 명조를 임술 여기서 이제 공개가 원래 다 돼 있는 건가요? 저희 거 다 빠졌어요. 임술년에. 지크도 몰라. 배달이세요. PD가 신. 아 모자요. 이건 아까 선생님 말한 그거 아닌가요? 그냥 남자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으니까. 아니요, 나는 연애를 하고 싶어. 아무나 처음.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봤어? 아 연애는 해봤지. 근데 흥미가 없었지. 그리고 별 남자가 없었고 쓰레기 없고. 근데 이제. 이걸 뭐 자세한 어떤 얘기보다는 아까 이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일로 키워가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 키워가고 뭐. 그러면 이제 동일한 관점에서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당연히 남편으로 갔겠죠. 네. 근데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일로 이제 추구가 되는. 네. 왜 그게 이유가 뭐냐면 좀 더 손쉽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더 수월하다는 거죠. 더 수월하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모험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남자라는 어떤 관점으로.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일이라는 거는 이 물병을 여기다 이렇게 놓는다라는 거는 명확한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남자는 그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주를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들여다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무나 만나서 이 사주는 일단 결혼해서 10년만 살면 제가 볼 땐 남편복을 얻기 시작합니다. 아무나 만나서요? 아무나 만나서. 아무나 만나서 10년만 지나요? 10년만 지나면. 들으셨죠? 네. 왜냐하면 10년이라는 기간이 이사주에서는 이제 그 남자를 성장시켜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기간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같은 명조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관의 관점을 이제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일은 계속 앞으로 10년 하시면 그만큼의 뭔가를 키워갈 건데 그걸 남자로 키워갈 거냐 일로 키워갈 거냐. 둘 다는 안 돼요? 이제 어렵죠. 너무 관이 없어서? 그랬잖아. 그 내가 경주 최 씨 가문 얘기하면서 했잖아. 네. 재물을 가졌으면 권력을 탐하지 말라고. 네, 그 둘 다를 할 수 있는 게 을목 삼병조는 복덕수기였죠. 잘 알겠습니다. 네. 아 진짜 연하고 싶네. 자 여기서 끊어. 네. 연하고 싶네. 딱. 그 연하고 싶네서 끊어. 아주 섹시했어. 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자, 마지막 예 되게 스피드하게 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계속 좀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네요. 네. 예. 마지막이 마지막은 이제 니 팔자가 어때서 워밍업인데요. 이번에도 애기 이야기입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대운이 이제 7대운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지금 6세 그러니까 이제 대운이 이제 시작되기 이전 단계에 네. 소위 말하면 뭐 소운이란 것도 분명히 뭐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7세 이전의 삶이라는 거는 온전히 그 사람이 가진 환경과 부모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어린 나이기 때문에 이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부모도 이 아이의 지금의 모습이 이렇다 저렇다를 부모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도 역시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에 엄마도 얘가 아, 어떤 성격을 가졌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에 아이의 사주를 보는 게 상담하는 입장에서도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보통 그래도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부모님이랑 아기랑 그러니까 아기를 알기 위해서 아기가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6살 정도면 근데 이 친구는 지금 표현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서 사연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즐거운 상상님이 남겨주셨고요. 말을 잘 하지 않는 아이라고 하십니다. 아이가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말을 해보라고 시키면 입을 꼭 다물어버립니다. 눈치도 있고 기억력도 나쁘지 않은 아이인데 왜 말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이가 그림 그리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느린데 그림을 그릴 때 보면 눈에서 빛이 납니다. 손도 무지 빠릅니다.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릴 때도 있습니다. 현재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곳 선생님들께서는 아이가 일부러 말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하면서요. 머리가 나쁜 건가 싶다가도 한 번씩 아이가 툭 던지는 말이나 어떠한 행동들을 보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싶을 때가 많습니다. 또 말은 잘 안 되는데 글자는 쓸 줄 압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자폐로 오해받았었습니다.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질투도 많고 지는 거 싫어합니다. 온순하다가도 고집 부리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아이가 영영 말을 안 할까봐 너무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말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까봐 걱정되고 학교 공부를 아예 따라가지 못할까봐도 걱정됩니다. 우리 아이 언어 쪽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 걸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저도 기본적으로 뭐 아직 대운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그 발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이른바 서브젝트 포메이션 주체 형성 과정에 나이가 되기 전에 명식을 보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어떤 쪽으로 될지. 근데 이제 부모 마음은 그래도
막 그런 걸 막 묻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죠. 그래도 아이를 어떤 좀 방향으로 주목을 해줘야 될지, 어떤 아이의 특장점들을 살려주고, 뭐 부모가 조심해야 될 건 어떤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요즘 물어오는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즐거운 상상님의 그 집 내용에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말을 사실 못하는 게 아닌데 안 하는 거고, 아직 6살짜리 아이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그런 이제 완벽주의 경향이 강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전부 이 임진 임자 일주의 특성이거든요. 이 아이가 지금 임자 일주의 이제 임진월일생인데, 여기 이 명식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연진 묘목과 시간인 정화가 굉장히 고립된 꼴입니다. 왜냐하면 정화는 완전히 고립됐고, 정제는 완전히 고립되었고, 묘목이 이 사실은 공망이 났습니다. 묘미 합이 돼서 해공이 될 것 같지만, 이미 묘하고 미사가 너무 멀어서 합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하나가 딸랑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관인데, 상관은 이제 글자대로 언어잖아요, 언어. 아닌데, 이 말이 무력화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7세 이전을 만약 굳이 소급을 한다면, 임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가 그, 이, 특히 이제 이 진토가 되겠는데, 진토는 또 묘목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기운이니, 묘목이 힘들고요. 또 정화가 고립됐기 때문에, 시간 정화가 고립됐다는 건, 이제 재성은 이제 재물과 남자에게는 여자를 의미하지만, 어릴 때는 아니 사람들 친구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고립된 겁니다. 자기의 수평적인 관계, 친구들. 근데 자기의 본원의 힘은, 임자 임진의 본원의 힘은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고립이 안 돼도 이 재성은 굉장히 힘들 터인데, 이제 오로지 이 친구에게는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 이외의 것은 없는 셈이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이런 친구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대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거네요, 그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가 아이스럽지 않아서 지금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제 그 7세 대운, 17세 대운에서 계속 이제 목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 약한 이제 공망나 목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이 사실은 이제 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 임자가 임자가 별납니다 본래. 그래서 이제 연예인, 배우 뭐 이런 이제 애들 중에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어릴 때 자폐로,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들 중에 보면 어릴 때 다 자폐로 의심받은 그 배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자폐로 의심받냐면요, 얘들은 남하고 노는 데 시간에 거울을 보면서 이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친구, 이 친구도 그 즐거운 선생님의 그 아드님도 굉장히 그림을 그릴 때 도저히 어린 아이의 눈빛이 아닌 그런 눈빛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임자 양인과 그 임진의 괴강의 기운들이거든요. 너무너무 센 기운들인데, 또 자진 합수까지 되어서, 자진 합까지 되어서 굉장히 강한 기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운들은 당연히 막 지금 이미 쓰신 그 어머니의 쓰신 툴로 봐서는 이렇게 막 그렇게 억압적인 엄마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깜짝 놀란 게요. 그 이 사주를 보고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제가 아마 상담을 해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다. 정말 정확하게 아이, 그러니까 결국 좋은 어머니신 것 같아요. 원래 아까 말씀하셨지만,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꼭 일주론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원래 이제 임수일주들이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네, 굉장히 개인적이고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원래 서태지 생각하시면 서태지가 돼요. 원래 임 이렇게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서태지라는 친구도 그 임자년에 위에 임 이렇게 돼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임수일주 그러면 서태지를 딱 생각하면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와 그런 어떤 포커스가 이 친구하고 정말 그래서 이 옆에 보시면 말을 안 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똑똑하고 한 마디씩 던진다고 하는데 굉장히 예리하고 거기에 이제 완벽주의적 기질 그다음에 또 개인적 기질 사생활에 대해서 침범받는 걸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사주에서는 고스란히 좀 드러나 있거든요. 제가 되게 부러운 거예요. 네. 저는 그림 잘 그리고 싶거든요. 근데 네. 너무 못 그리고 말수 좀 줄이고 싶은데 말 너무 많고 막 애리하고 막 지금 제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는데요, 이 친구. 네, 그래서 저는 식신을 상관으로 바꾸는 성형 수술을. 남의 변자가 있으니. 네. 그래서. 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그러니까 만한... 딱 이런 스탠스로 네.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정말 이런 신강한 친구, 그러니까 수의 기운이 강한 친구들한테는 이 사실 신강함 사주로 봐야 되는데, 이럴 때는 진짜 정말 꾸미지 않은 마음에서 우러난 칭찬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부모가 그러니까 엄마나 아버지가 네가 어떻게 되더라도 엄마나 아버지는 늘 지지한다라는 그 마음을 이 친구가 알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친구들은 정말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포텐셜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임명식 씨한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시주가 이 정재 정관의 양을 낳았습니다. 정말 그 연주 월주 일주는 정말 거의 뭐 롤러코스터에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몰고 있는데 이 시주는 굉장히 정말 그 고요하고 아름다운 호수와 같은 그 기운이 쫙 시주에 펼쳐져 있거든요. 근데 신살로 보더라도 연월 일주에 이른바 귀인의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할 수 있는 천월떡이 그게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참 많은 그 이 친구를 의 기운들을 참 보호해주는 많은 기운들을 갖고 있는데 나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화계의 기운도 만만치 않게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이제 이 친구는 좀 통상적이지 않은 좀 삶은 살 것 같긴 하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뭐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써놓은 건 아이가 그림 기르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뭐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 저는 이 친구가 이제 방송 예술 종교 같은 것과 인연을 맺으면 크게 대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이제 그 임수일주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소위 말하면 흘러서 움직이면서 휩쓸고 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다양한 사람. 그래서 원래 이 수는 지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네네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익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일주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태생적인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원쌤이요. 수일주. 아, 그래요? 서태지, 서태지. 그래서 원래 이제 수일주는 지. 그러면 지라는 어떤 의미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이제 가지고 태어나는 지혜죠 근본. 그래서 굉장히 아니 뭐 꼭 표현을 말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어쨌든 뭐 그림으로 자기 표현을 다 어떤 형태든 할 수 있다라는 거. 음악으로 할 수 있는 거. 서태지는 음악으로. 그리고 꼭 필요한 말만 하나 보네요. 아이가 말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좀 개인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속내들을 잘 얘기를 안 하고 개인적이. 그리고 높아지면서 마지막 하나 덧붙이고 싶은데. 이게 보통 이렇게 이 임의 기운이 임수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별로 집안에 없는 자식이다 이런 말을 가려서 뭐 집안은 법조계 집안인데 뭐 맞습니다. 연예인이 나온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이렇게 아까 그 임수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건데 절대 그러진 않겠지만
부모의 틀에 아이를 맞추려고 하면은 이걸 이제 큰 사단이 난다. 독립적으로 뭐 할 수 있고. 그래서 흐르게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뭐 너는 꼭 법대를 가서 내가 얘가 뭐 어디서 애인지도 모르는 클 줄 모르는데 너는 법대를 가서 변호사가 돼야 돼라는 프레임을 이미 만들어 놓고 여기에 애를 맞추려다가는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야 얘가 도대체 누구 피를 타고라서 이러냐라는 소리가 나야 정상이다라는 거죠. 야 우리 남편 집안 부인 집안 어느 쪽을 통틀어도 예를 들어서 그림에 재주진 사람이 없는데 얘는 왜 이런 재주를 타고나서 도대체 어느 피를 타고나서 그럴까라는 말이 나와야 정상이다. 그래서 큰 물이 흐를 수 있게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군요. 뚝을 쌓지 말고 제방만 쌓아주는 형태로 흘러갈 수 있게. 근데 뭐 이 지금 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어머님이 잘 이해하고 계시고 예, 잘 그죠?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잘 이해하고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네요. 네. 네. 걱정은 안 됩니다. 네. 네. 절대 병이 아니니까요. 네. 오히려 더 좋으시겠는데요. 아, 전 되게 거. 진짜 부러운데요. 네. 사귀고 싶다. 저 아직까지 6살 자식을 안 낳았잖아. 예, 사실 이제 이 자식을 놓고 나면 은근히 그런 게 생긴다. 어떤 거요? 좀 내 새끼가 특출난. 좀 어릴 때부터 좀 뭔가 특출난. 네. 저는 이제 제가 둘째 아들이 한 5살 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바둑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거야. 그래서 혹시 얘가 이창호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엘르바 학원에 보냈지. 그랬더니 정말 너무 빨리 노는 거야. 그래서 난 그때마다 얘가 10살 때 입단하고 뭐 11살 때부터 상급을 타오르는 이런 사법고시보다 더 힘든 자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대한민국 시험에서 제일 힘든 게 프로기사가 되는 건데 딱 2년 지나니까 그 성장이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모님하고도 혹시는 재능이 없을 것 같냐 했더니 자기도 처음에는 좀 있는 것 같았는데 아, 여기가 한계라고 그냥 끈기가 없는 거. 아,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이런 6살부터 무슨 끈기가 있을까? 길이 아니고 진짜 그냥 그게 아니라 진짜 정말 연삼들은 그런 이제 이세돌 같은 애들은 타고 나는 그러니까 뭔가 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걸 타는데 근데 실제로 이세돌의 아버지가 굉장히 아마추어 바둑 강자고. 예. 자식들을 딸도 전부 다 가르쳤대요. 네. 그런데 그 딸들도 뭐 다 좋은 대학 가고 뭐 다 서울대 가고 서울대 가고. 그런데 아마추어 유단자고 뭐 그렇대요. 근데 이제 아들 둘만 이제 프로 기사가 됐는데 그 형이 이제 먼저 프로 기사가 됐을 때 막 그 나 그 깡촌에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형이 그랬다는 그때 이서둘이 무슨 뭐 6살인가 7살인가 그랬는데 제 동생 막내는 저보다 더 잘 타고 심지어는 뭐 둘째 형이 그 저 너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냥 공부나 해라는데 서울대 컴퓨터 공학 그렇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집안이에요. 씁쓸하네요.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 그 얘기를 딱 나도 이제 내 아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래 내가 너무 사악한 종소문가였다 이렇게 좀 일하고 내 아들 좀 그 등골 좀 빼먹으려고 그랬더니 저는 선생님 말씀 듣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항상 하던 말이 너는 평범하다였어요. 그래서 맨날 평범하다 해서 어릴 때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다른 사람도 하고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보통 부모들이 너는 특별하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 왜 그랬지? 크고 나니까 궁금해서 제가 약 1년 전에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교육 방식 중에 아버지는 맨날 저보고 평범하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저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야 네가 딱히 천재는 아니잖아. 딱히 뭐 교육에 뭐가 있어도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너무 평범하다는 데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전쟁이나 이런 걸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모란돌이 정 맞는다고 좀 똑똑하다고 까불다가 뒤지는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런 트라우마에 갇힌 이제 우리 앞세대들을 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전쟁이라는 굉장히 부인할 수 없는 네. 상처를 남긴 그 역사를 통과해 온 세대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정말 병적으로 자기 자식을 의사로 만드는 거예요. 네. 좁혀서라도. 그 의사가 안 되면 배우자라도 의사를 꼭 뭔 짓을 쓰더라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기 보니 의사도 아니야.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래서 그분의 근거가 뭐냐면 자기 말에 인민군한테 와당다 학살당할 때 의사만 살아남았대요. 필요하니까 네, 의사만 네.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자기는 식솔들 다 입고 군살림성으로 살아나서 그 트라우마가 평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도 의사는 살아남는다. 라는 그걸로서 이렇게. 그 덕분에 그 자식들이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건 제가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죠. 네. 여러 부모님을 겪어볼 수가 없어서. 예, 아니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 네. 우리 오늘은 사실 그냥 가볍게. 네, 뭐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인사 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어떻게 편집하지? 감사합니다. 그건 뭐 편집은 잘. 생각보다 되게 길게 녹음했는데요. 다음 주는 이제 내담자분이 오셔서 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제 같이 상담을 진행하는 니팔자가 어때서 본격으로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빨리 나갈까요? 네. 네. 뭐 마무리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 하여튼 뭐 오늘 우리 자리를 빛내주신 박정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릴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 장면도 받아야지. 그리고 줄돌이는 공부 좀 하고. 제가 오히려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끝! 오케이! 자, 밥 먹으러 가자.